빨리 점쟁이 숲에 한 시간 안에 올 수 있는 사람으로 빨리! 아, 안 돼! 왕코 선생님! 아, 저희가 펑크가 나서 한 번만... 아, 지금 와도 늦..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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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연자 펑크 난 거예요? 네? 네. 어떤 사람 찾으세요? 아, 점쟁이요. 아, 30분 안에 와야 되는데. 아줌마! 그 6층에서 그 막 청소 점 잘 보시는 분 맞죠? 잘은 못 봐요. 뭐 그냥 뭐 사람들이 잡았어요 점쟁이!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. 아 긴장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쪽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. 김하나님 2부 마지막 무속인 펑크 나서 제가 대타 모셔왔거든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아니, 무슨 소리야? 저번엔 실례가 많았어요. 죄송해요. 네. 근데 점 공부 별로 안 하신 것 같던데. 저번엔 실수 좀 했지만 이번엔 깜짝 놀라실걸요? 야. 팀장님, 아, 오빠 지금 점쟁이 생방송 안 될 것 같아. 다른 영상으로 돌리자. 아, 왜 또? 게스트 보스 자리에 가서 앉아 있잖아. 야, 근데 그 우리 집 아줌마 그 언제 청소부로 들어왔더냐? 야, 게다가 그 점까지 잡은다며. 어, 근데 그 아줌마가 김신이랑 좀 그래. 좀 뭐? 청소하다 싸웠어? 아, 오빠 그게 아니고. 오빠 사실대로 말할게. 그 아줌마 그 뭐 친한 친구의 그 아줌마 그거 아니야. 아니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는 그 미래 1분 남았어요. 야, 1분 남았다. 1분 1분 야, 그 미래 나중에 그게 미래. 아 오빠 안 돼. 아 어떡하지. 근데 이 방송 회장님도 챙겨 보시죠? 뭐 집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. 왜요? 아줌마 커피? 네. 넌 뭘 보냐? 아이고, 지 프로그램이라고 챙겨보기는.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. 점을 믿는 사람,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. 오늘 김신의 모닝쇼 2부 초대석에서는요, 무속인을 한 분 모셨습니다. 무속인? 점쟁이야? 으이그, 점 같은 거 제발 좀 믿지 말라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, 저 아줌마. 왜 아는 사람이야? 점 잘 봐? 아니, 그냥 아는 사람. 자막, 자막! 야, 저 아줌마 이름 뭐야? 아유 씨. 야, 급해가지고 이름 체크 못했나봐. 물어봐봐. 죄송합니다. 성함이 남미래입니다. 남미래? 남미래라고? 뭐야 이거 씨. 아, 이거 신기하네요. 저희 팀에도 남일혜 씨가 있는데.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. 근데 전 후자입니다. 점을 믿지 않죠. 믿게 해드릴까요? 뭐야, 저런 말 대본에 없는데. 야, 대본 안 드렸어? 아, 드렸는데.